얼마 전에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불러서 정말 큰 히트를 친 사랑은 늘 도망가. 아시나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이문세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노래를 듣다 보면은 뭐 립싱크, 리메이크, 뭐 리마인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악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거는 여러분 요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CON이죠. 얘는 CON이라고 있습니다. CONCERT CONCERT 이렇게 읽죠. 자, 여러분 단어가 길을 경우는 끊어서 읽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C는 키역 발음이니까 O는 어에 가까운 발음 CONCERT 요거는 명사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음악을 듣는 것 음악회 또는 콘서트라고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태스형 하는 게 나오나 선배님 콘서트 티켓표가 매진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아 콘서트가 음악회라는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콘서트라고 합니다. 콘서트. 그럼 여러분 콘서트 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콘서트 티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아이들이 이번에 싸이 콘서트 티켓팅 성공했어?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티켓팅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아 티켓이 표니까 표를 사는 것이라는 뜻으로 표 사는 거 성공했어? 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는 임영웅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임영웅 딱 아이들 우리 자녀들한테 아 임영웅 티켓 좀 사줘 라고 하지 말고 임영웅 콘서트 하는데 티켓팅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영어로 한번 멋있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티켓팅, 콘서트 두 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콘서트는 가서 즐기는 거죠. 그래서 I will go to the concert 라고 하면은 나는 콘서트에 갈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start? 언제 몇 시에 콘서트가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concert. R 발음이 있으니까 콘서트 아니에요. Concert.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얘부터 읽어보죠. A 발음 있죠? 뒤에 E는 소리가 없으니까 얘는 A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읽으면 make, 만들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이 앞에 R, E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R은 R, E는 E. 그래서 remake. remake. 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make 하면은 만들다요. re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혹시 play라고 들어봤나요? play. 뭔가를 연주하다, 재생하다라는 뜻이죠. 이 앞에다가 re가 들어가면은 replay. 라고 해가지고 다시 재생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축구 경기 보다 보면은 골! 막 골을 넣고 나면은 리플레이 보시죠. 이런 말 들어봤죠. 한 번 더 새로 재생해서 보시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리메이크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게임에 질 경우가 있어. 그때 애들이 리?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다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rematch 이런 게 들어봤나요? 경기할 때 다시 한번 하는 거 rematch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remake. 얘는 동사로서 뭔가를 새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명사로서 새로 만든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임영웅이 옛날 노래를 다시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임영웅 will remake old songs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가 됩니다. 자, 이제는 동사로서 써놓을게요. 다시 만들다라는 뜻이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다시 만들다. 근데 얘가 명사로서 쓰면은 새로 만든 것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this remake is bad 라고 했다는 소리는 이번에
다시 만든 곡이 좋지 않아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얘는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자, 다음은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요. 자, 얘는 립이라고 읽죠. L은 리을 발음, I는 E 발음, P는 P. 립. 얘가 어려워요. S는 시오 발음이 나고 여기서 N 발음은 E 발음이 나요. NC는 응크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립싱크. 응크 발음이 나요. 립싱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립의 의미는 입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되게 칭찬을 했을 때 어우 당신 오늘 너무 예뻐요. 공주님 같아요. You are so beautiful. You look like a princess today. 그러면은 아마 몸둘 바를 모르겠죠. 자기 립 서비스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립 서비스. 입술로 뭔가를 서비스 해주는 거. 이게 사실은 한국식 영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립 하면은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 싱크는 synchronize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올림픽 게임에 보면은 가끔씩 여러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같이 춤을 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동작으로 뭔가를 같이 하다라는 뜻이 synchronize라는 동사가 됩니다. 여기서 앞에 것만 따서 lip sync 하면은 이 입술을 똑같이 따라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수들이 가끔씩 춤 같은 거 추다 보면은 막춤 동작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격렬하다 보니까 호흡 때문에 라이브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립싱크라고 합니다. 동사로서 녹음에 맞춰서 말하다란 뜻이죠. 맞춰 노래하다. 이런 뜻이 립싱크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얘입니다. 아이 발음이 아이 발음이 나요. 그래서 마인드라고 하고 앞에 re가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다라는 뜻, rem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remind wedd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30년,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됐을 때 자녀분들과 함께 새로 웨딩 사진을 찍는 걸 remind wedd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웨딩 사진을 찍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얘의 의미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를 새로 상기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읽어보면 remind. 얘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써요. This song reminds me of my first love.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뒤에다가 of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노래는 나를 상기시킵니다. 뭐에? 나의 첫사랑.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냥 remind wedding 하면은 웨딩을 새로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remind wedding 얘는 콩글리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표현은 영어로서는 vow renewa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vow의 의미는 맹세예요. 맹세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 그래서 요게 한국말로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리마인드 웨딩 들었을 때 결혼을 새로 한번 생각하는 게 리마인드 웨딩이구나 라고 기억하시죠. 다음은 요겁니다.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뮤지션이라고 읽을 수 있죠. CIAN이 들어가면은 사람한테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술사 하면은 magician이라고 할수 있고 음악가 하면은 musician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music에다가 사람에 붙는 요 단어를 써서 musician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얘는 명사로서 뜻이 뭐다? 음악가라는 뜻이죠. 이번에 새로운 뮤지션이 데뷔를 했는데 뭐 이런 말 가끔씩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큰 표절에 문제가 됐던 우리 유희열 씨가 있었죠. 그분도 뮤지션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음악가를 영어로 뮤지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바로 갑니다. 다음 단어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얘도 좀 기니까 끊어서 읽는 연습 중요해요.
her, form, er 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일단은 얘부터 끊을게요. 이렇게 끊으면 per, er 발음은 r 발음, per. 얘는 form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찍을 때 막 이렇게 막 친구들이 막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개폼 잡지 마. 이런 말 가끔 하죠. 그래서 개폼. 이 폼이 바로 요 단어예요. 형태, 모양이란 뜻입니다. 근데 F 발음이 있죠? 그래서 perform. perform. 뒤에 ER이 붙었다는 소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musician 할 때 션과 비슷한 발음이죠. 그래서 performer. 폼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연주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퍼포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사로서 뭔가를 수행하고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연주자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영화에서 쓰면은 연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게 퍼포머라고 하죠. 여러분 가르치다는 뭐예요? teach라고 하죠. 가르치다. 그래서 ER이 붙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teacher, 선생님이 되고 perform 하면은 뭔가를 연기하다, 연주하다. 그 뒤에 ER이 붙었으니까 performer, 연주자, 연기자가 됩니다. 자, 좋아요. 다음 나눈 게 요거죠. 요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 CH 발음이 여기서는 CH 발음이 나오지 않고 KIOK 발음이 나와요. 독일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called라고 발음을 해주면 돼요. called라고 읽죠. 그래서 이 called 하면은 화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가끔 치다 보면은 C코드를 치세요? 뭐 D코드를 치세요? 라는 표현 들어봤죠. 그래서 C화음, D화음. 아, called의 의미는 화음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서 화음인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CH는 원래 치치 이 발음이 나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키역 발음이 난다. 마치 stomach라고 할 때 CH가 키역 발음이 나죠. 요거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독일어에서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단어가 요게 조금은 어려운데 얘도 CH가 치 발음이 나지 않고 키역 발음이 나요. 왜냐면은 독일어, 라틴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얘는 OIR, 그래서 quier라고 각각의 모음 소리를 내주면 돼요. 원래는 모음 두 개가 붙으면은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안 나고 앞에 있는 모음은 알파벳 소리가 나는 게 원칙이지만 얘도 라틴어기 때문에 각각을 다 읽어주면 돼요. 그래서 CH는 크, O는 어, I는 E, R은 R, 그래서 choir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choir. 그러면 여기 S가 있죠. S에다가 요게 붙을까요? S choir. 옛날에 구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쉬워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choir. 좋아요. 이 choir 하면은 아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언제 쓰인다? 바로 성가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로서 성가대라는 뜻이 있어요. 성가대. 성가대라는 뜻은 합창단이죠. 합창단. 그래서 합창단을 우리는 choir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choir. 잘했습니다. 그래서 she sings in the school choir 라고 하면은 그녀는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라는 뜻도 같이 기억하면서 다음 단어는 lyrics라는 단어입니다. L은 리을 발음이 나고 Y는 E 발음이 나요. R은 R 발음, I도 E 발음, C는 여기서 키역 발음이 나고 S는 시옷 발음. 그래서 읽으면 lyrics.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여러분 lyrics 하면은 명사로서 뜻이 가사라는 뜻입니다. 가사.
작사, 작곡 할 때 작사가 되겠죠. 그래서 노랫말을 짓는 것. 노랫말을 우리는 lyrics라고 해요. 그래서 나 이 노랫말 너무 마음에 들어. I like the lyrics. 이렇게 하거나 이 가사 누가 쓴 거야? Who wrote this lyrics?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프랭크는 내 노래를 작사할 거야 라고 하면은 Frank will write the lyrics for my song 이라고 할 수 있는 lyrics 바로 가사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여러분 BACK 뭐라고 한다? back이라고 하죠. back. CK는 크 발음이 나니까 back dancer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back dancer. 혹시 back dancer라고 들어봤나요? 가끔씩 음악 프로그램 보면은 예전에 back dancer 출신의 가수가 나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back dancer 하면은 그 가수 뒤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back dancer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얘가 사실은 잘못된 영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뒤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보조자라는 backup이라고 합니다. backup dancer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I'm a backup dancer 하면은 앞에서 노래 부르고 뒤에서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우리는 backup dancer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가 백댄서 출신의 가수 하면은 no backdancer, backup dancer라고 여러분 유식한 척을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10가지 노래, 음악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공부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많이 쓰일 수 있는 한국어처럼 고착화된 영어가 많습니다. 특히 choir, lip sync, remake 이런 단어들은 정말 많이 쓰죠. 그리고 backdancer는 backup dancer. 얘가 올바른 표현이다. musician 정말 많이 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한국말처럼 쓰는 영어 단어예요. 우리가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여러분 이 지식을 남들한테 내가 이 정도 배운 사람이라는 거를 뽐낼 필요는 없지만 그 지식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만 교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이제는 선택이 하는 필수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영어를 못 읽으면은 카페 가서 주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영어를 아예 못 읽으면은 그 또래 집단에서 약간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닌 겁니다. 영어를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영어 읽기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영어를 제대로 읽기부터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